그쪽이 옛날 애인이면 난 지금 애인이죠. 갈까요? 차 안 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바쁘시지? 그럼 이만. 멋있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엄청 유치하거든. 나란 인간이 원래 유치해. 그럼 그렇게 살아 쭉. 아, 사귀던 사람 맞아? 무슨 상관? 엮여버렸으니 상관 안 할 수가 없잖아. 사람은 멀쩡한 거 보니 눈이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아. 내려. 전화번호 왜 안 바꿨어? 혹시 기다린 거야? 그걸 내가 왜 해명해야 되는데? 당신한테 그걸 물을 자격, 권리 있어? 우리 남이잖아. 안 그래? 내려. 내리라고! 뭐 하는 짓이야? 이젠 남 아니잖아. 안 그래? 아직 대답 안 했어. 기다린 거냐고. 내가 경찰인 거 까먹었지? 정기적으로 무도 훈련하거든? 그리고 입도장 한번 찍은 거 갖고 남이 님이 되냐? 제법 맵네. 들킨 싼 것도 아니고 겨우 주둥이 한번 부딪힌 거 가지고 초딩도 요즘에 안 그러거든? 뭐야? 차순경 바람둥이야? 아, 됐고. 네 주둥이가 닿았을 때 내가 몹시 불쾌했거든? 당사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희롱인 거 알지? 어떡할래? 파출소 가서 조사 꾸밀까? 아님 지금 당장 내릴래? 아, 정말 유머 감각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아, 조사 꾸미겠다고? 현재도 급해요. 멀쩡도! 지멋대로 야, 지멋대로. 내가 그 정리 쿠폰이야? 어디다 대고 도장을 찍어? 나 저거. 팀장님, 안 입으시는 거 알거든요. 왜 또? 빼릴게 말이에요. 언제까지 편히 봐주실 건데요? 아, 연말까지 약속했다는데 그럼 어떡해? 시민과 약속이 먼저지. 그 거지 같은 회사랑 약속한 게 먼저예요? 예? 덤비려면 그냥 덤비지. 꼭 옷을 벗어야 되나? 나도 남자지만 참 이상해. 왜 싸울 때 꼭 옷을 벗을까? 입 닥칠 살구나, 씨. 이제 혈고 뭐가 없어, 씨. 와, 너 몸 좋다.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은 터미네이터네. 구박하지 말고 덤비, 비겁한 새끼야. 낮잠 뜨자고 한 놈이 먼저 덤비는 거 아니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지 뭐. 근데 그렇게 좋으면 빨리 고백을 하든가. 나한테선 벌써 애도 낳았겠다. 이씨, 야! 아, 이런 몸이 어디 있어? 아, 제대로 붙어, 제대로. 덤벼 그럼. 아니, 아, 도와준다며. 관심 없다며. 아유, 왜 자꾸 집착거려, 왜? 그러는 넌 왜 그렇게 뜸들이는 건데? 거절당할까 봐 겁나냐? 마, 막 들이대는 자식들은 겁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겁은 걔네들이 훨씬 더 많아. 겁나니까
그냥 무식하게 들이대는 거야. 무조건 잘해줘라. 때마다 밥 먹었냐고 챙겨주고, 웃을 땐 박수 쳐주고, 기분 안 좋아 보이면 네가 제일 잘났다 등 두드려주고, 걷고 싶다면 천리길이라도 같이 걸어주고. 무조건 잘해줘, 마음 담아서. 그럼 된다. 약속해! 다시 안 건드린다고 약속하라고! 못한다, 그 약속. 이씨! 이씨! 세이브. 남자 취업하는 여자. 나 조마루는 그래서 차봉설이 좋다. 난 특이한 기집애가 좋으니까. 난 누나 팬이야. 생긴 대로 살아.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누나. 누나 내 여자야. 내 여자라고. 누나? 선배님?